할렐루야. 네, 우리 신년 둘째 주 맞이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우리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하신 말씀이죠. 남겨진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자신이 사라지는 후에도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선포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부재시에 최고의 대안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난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서 일곱 번의 집회를 통해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떤 영성을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되느냐 아마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영성이란 말 속에 영이란 말을 보면 그 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과 공명을 해야 내 안에 영이 개발됩니다. 그러면 이런 영성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했다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성령이가 동행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일하시던 당시 성령님은 드러나게 일하지는 않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모든 회중들과 당신은 함께 하시던 당시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아직도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 그를 돕고 계셨죠. 그래서 역사신학자들은 영적으로 시대 구분을 합니다. 구약이 쓰여지던 당시는 성부 하나님 시대다. 하나님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역사하시고 계시하시고 그랬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역사를 뚫고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일하시던 시대, 그때가 바로 성자 예수님의 시대죠. 아쉬운 것은 이 시기가 매우 짧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성자 예수님의 시대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더 좋은 것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고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공간의 한계, 시간의 한계 안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떠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 우린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성령님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오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요, 돕는 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여 장래일까지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구나. 성령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신을 높이라고 하고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진리 충만이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니까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분지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나 지나친 열광주의자들은 집회를 하면서 성령님을 강조하면서 뭐 신비, 뭐 기적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성령님을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거기서 내가 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없이 성령 얘기만 하면은요 문제가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을 빙자해서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지 우리는 분별의 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요 예수의 주 되심이 드러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아니 자막이 갑자기 지금 실수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죠. 그 말씀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이 땅에 펼쳐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력도 부실하고 깨달음도 부족하고 분별력도 좀 기대이하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풀어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당시에 답답할 정도로 미숙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담대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죠. 여러분 지금은 성령께서 도우는 시대, 지금도 성령님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귀 기울이며 성령님의 최고의 목표인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동행하시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담대해져요. 그리고 평안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게 돼요. 성령님을 약속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평안을 주는데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추상명사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요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두려움 속에 사신 적이 없습니다.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하늘의 일을 아셨고 흔들림 없이 자기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매우 수준 높은 삶이었고요 담대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누렸던 마음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평안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속 큰 물결이 배를 때려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자연재해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다고 앞에서 흔들고 있는 권력자 앞에서도 담대한 마음, 권력을 초월한 마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하러 온 자신을 향해서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배신자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낙심하지 않는 마음, 바로 예수님이 누린 평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미래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보여주셨기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세상은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수준 높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평안입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도 동일한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도 늘 닥치는 일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닥치죠. 근심스러운 일도 닥칩니다. 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마주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잊게 하거나 잠시 도피하거나 미봉책을 취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몇 년 전에 자료 중에 새로 뜨는 사업 중에서 위로산업이라는 신조어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인간관계도 급속히 변하고 경쟁도 치열하고 숨가쁘게 사회는 달려가고 있는데 그 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틈새를 파고드는 산업을 통칭 위로산업이라고 칭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800의 인형이라고 있습니다. 그 인형인데 거기에 멋진 남자 여자 모습 그려놓고요, 그 팔베개로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베개가 있어요. 저 살까도 안 샀습니다, 저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인형이 있습니다. 도리도리 인형이라고. 강아지가 방석에서 잠자는 모양의 슬리핑 독이라는 조그만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가끔 보니까 슬리핑 캣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앞에 이렇게 놔둔 것 제가 봤어요, 몇 번. 근데 보면 이것이 위로 사람의 일종이에요. 누군가 끌어안아주는 든든한 느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인형이라도 내 말에 끄덕끄덕 반응해주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애완동물 인형 보니까 거기서 아무 걱정 없이 자고 있어요. 그걸 통해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위로 산업만 해도 애교있고 좀 건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잠시 그냥 피해가는 거죠. 근데 근심과 스트레스를 일소에 해결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곳곳마다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취하는 것이 술 먹고 있는 것이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뭐냐면요, 술 취하면서 방탕한 삶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제 동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낙으로 사냐, 저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낙으로 살아가고 잠시 피하고 잠시 취해 있고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술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술로 시작해서 유흥과 깊이 들어가면 요새 마약들이 곳곳마다 음성적으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도권 내 프로포폴 같은 수변 마취제가 있어서 거기에 중독된 연예인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대마초나 헤로인, 뭐 코카인부터 시작했고요, 요새는 굉장히 저기 심각한 마약들이 곳곳마다 돌아다닌다고 들었어요. 다 두려움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잠시 들어갔는데 평안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그 순간은 괜찮지만 더 큰 불안과 의존증이 생기고 인생이 망가져갑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아니 그럼 나는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는데요, 평범한 사람은 일명 그 사회과학에서 생활마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서핑하면서 그 순간은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생활마약이라서 중독성이 이거보다 크진 않지만 잠시 잊게 만들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위로산업의 일종인데 잘 보면 그
그때 잠시 잃어버리지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것이 내 앞에 그대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인데 성령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님은 문제를 망각하게 만들거나 없애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는데, 자, 그 문제를 직시하다 보면은요, 이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다.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만한 힘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 문제를 피할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이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어마어마한 문제, 집착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발 아래에 있는 문제임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바로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예수님도 굉장히 그 일 때문에 눌려 계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알게 되셨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그리고 너희가 제대로 깨달았다면, 나를 사랑했더라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가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아버지께 갔다 온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여러 번 이걸 예고하셨죠. 그런데 지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그들에게 나타날 것까지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인생 최대 문제는 예수님 만난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늘 떨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죽음 이후에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살 때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이 평안, 주님 주시는 사명,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예언이 바른 예언이 되려면요, 미리 얘기됐어야 되고 나중에 성취되는 결과가 따라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 모든 것을 예언하셨고, 그래서 이것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굳게 확실하고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즉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기억나고 그것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할 때에 나는 누구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들이 하나하나 찬양으로 선포됐잖아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기억하다가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 영성일지를 매일 쓰자고 했잖아요. 아마 지금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해야지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저도 어제 까먹었어요. 그런데 그걸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 절씩, 내가 해야 될 기도를 하나씩, 오늘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를 하나씩 훈련을 하다 보면, 가끔 까먹어도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요,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바 하면서 그 외운 말씀으로 이겨냈듯이 어려운 순간에 그 기억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여서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를 기뻐하시잖아요. 말씀 따라 살 때 성령님도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세상의 공권력과 마주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자세를 가지셨습니까? 요한 14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세상은 가장 강력한 공권력으로 예수님을 압박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한마디를 일축하십니다.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권력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공권력이 두렵죠.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죄 짓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당하게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세 아래 성령의 인도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두려움 속에 파묻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맞서 싸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라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죽음의 권세 앞에 있어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맡기신 사명에 충성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말씀대로 담대히 걸어갑니다. 이전에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 사명에 충성스럽게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담대히 걸어가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때가 왔다. 십자가의 길을 나는 걸어갈 것이다.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막아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몸을 부풀려서 크게 해서 두렵게 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그 본질을 깨달아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하실 분을 알았기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우리 앞에 막아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점점 더 문제는 작아 보이고 나는 커 보이고 문제의 위치는 아래이고 나는 더 높은 데서 보고 지금 당장에 닥칠 문제보다 그 이후에 있어질 일까지 바라보는 안목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맡은 한 해의 과제가 있습니다. 해법은 동일합니다. 성령 충만 임재 동행으로 돌파해 나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 문제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케 하시고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형통한 삶을 영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